후보 박원순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우리 추미애 대표님까지 여기 오셔서 이 자리에 저희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님은 전국에 우리 지방선거의 총사령관으로 정말 어려운 지역, 힘든 지역을 지금 하루 종일 다니시다가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 쳐주십시오. 그런데 총사령관은 추미애 대표이시지만 야전사령관은 저 박원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서울의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이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면 이게 경기도, 인천시,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 번져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여러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서울시장 후보 누구입니까?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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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서울시장을 한 6년 해보니까요, 진짜 이게 서울시장 혼자서만 하기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왜냐? 지난번에 미세먼지 보십시오. 아니, 저희들이 대중교통 무료화 했는데 만약에 경기도가 함께했으면 효과가 확실히 있을 텐데 경기도에는 적용하지 않고 서울시 한다고 비난만 했습니다. 이 경기도는요, 서울시가 그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여러분 공기가 고정돼 있습니까? 대기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경기도 미세먼지가 서울시보다 좀 심해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함께하면 효과가 있고 그래서 많이 해결될 일인데 남경빈 지사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만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경기도 지사, 인천시장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실히 당선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서울에서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이상한, 그 구는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어느 구에 그 구청장 한 사람이 사사건건 저를 울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시가 추진한 이 빛나는 사업들이 그 지역 주민들은 이걸 받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5개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 반드시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지역에 정말 훌륭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여기 구로구에 이성 구청장님 후보가 나와 있는데요. 저하고 이렇게 지금 6년을 같이 하면서 보니까 정말 지역 주민과 잘 소통하고 또 수많은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구로를 그동안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이성구청장이 없었다면 구로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구로 구청장은 누구를 당선시켜야 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 인근인 영등포에는요, 정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고 또 그 이전에는 제가 있는 서울시에 보좌관으로, 정부 보좌관으로 있었던 최은일 후보가 아주 신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우와. 이런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비전을 가진 우리 최은일 후보 영등포 구청장으로 당선시켜 주실 겁니까, 여러분? 최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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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당선시켜 주시는 김이에요. 여기 계신 시의원, 구의원님도 몽땅 좀 당선시켜 주시겠죠, 여러분? 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저는 좀 전에 충희의 대표님이 칭찬해 주신 것처럼 지난 6년간 서울 시민의 삶이 바뀌었죠. 여러분, 과거에 토건에 투자하던 시대로부터 이제 사람에 투자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8조의 채무가 줄어들었고 그 대신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4조 8천억에서 10조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누군가에게 언덕이 되고 울타리가 됐을 것입니다. 저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도시의 경쟁력도 높여주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 국가 경쟁력이 26위로 떨어지는 사이에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은 6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우와! 우와! 그런데 최근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는 데서 조사를 한 걸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게 보면 서울시가 도시 경영에 있어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7위면 여러분 좋은 성적이죠? 네. 우리 앞에 몇 개 도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글을 읽어보니까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7위인 것은 바로 남북관계의 리스크 요인이, 디스카운트 요인이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만약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석에 지금 정말 운전을 잘하고 계시죠? 갈등과 전쟁의 위기, 냉전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를 열고 계시죠? 이렇게 평화의 길이 열리고 남북관계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7위가 아니라 5위가 되고 3위가 되고 1위가 될 겁니다. 여러분, 파이팅!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아니면 신도림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지나서 독일 좋습니다.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파리, 마드리드까지 가는 그런 날을 여러분 꿈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확고히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날을 앞당기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